안녕하세요. 강남 논현동에 있는 일어람입니다. 무속인도 사람이다. 오마이 TV. 장례식장 가는다고 다 나쁜 건 아니고, 이제 내 직계 가족이 죽으면 진상문이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다음 달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돌아가시면, 이제 조상이 돌아가시면 제사를 못 지내요. 그리고 상문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운이 안 좋고 기운이 안 좋으면 사자가 나한테 인사를 해요. 그러면 그게 주당이라 그래서, 와가지고 시름시름 아프다 죽기도 하고 갑자기 자다가 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남의 집 조상 저기 상갓집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운이 안 좋으면 거기 갔다 와갖고 막 밤새도록 토하고 막 그냥 그러면서 돌아가시기도 해 며칠 안에. 네? 그래서 수가 안 좋으면 안 가는 게 좋아요. 아무리 가까워도 안 좋으면 안 가는 게 좋고 얘를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그럼 갔다 와서 풀든지. 내가 꿈으로 천몽이 돼요. 기운을 느끼든지. 막 시름시름 아프고, 막 진땀 나고, 막 어지럽고, 두통이 심해요. 감기가 없는데도. 그리고 막 속이 막 뒤집어지고. 그냥 풀어야 돼요. 사자가 데려간다, 데리러 가려고 왔다, 뭐 이렇게 말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자코를 풀죠. 왜냐면, 이제 병원에 오래오래 계신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혼이 떠요. 왜냐면 의식이 있는 분은 괜찮은데 의식이 없이 그냥 누워있는 분들은 혼이 떠서 혼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집도 갔다 저 집도 갔다 막 움직이거든요. 약으로 사는 거니까 그분들은. 그래서 그 혼신을 부르면 그 영에서 오셔서 그 하소연을 하세요. 너무 힘들다. 그러지 마. 두렵다. 죽는 게 두렵고 저승 가는 게 너무 두렵다. 그러지만 너무 내가 힘드니까 좀 저승문을 열어주세요. 아니면 날 좀. 편안하게 좀 해주세요. 그럼 편안하게 해주면서 문이 열려요. 그래서 뭐 10년 있으면 누워 계시다가도 고통 없이 가시기도 하고 차도가 있어서 또 이제 또 회복을 할 때도 있고 병원에 가서 변명이 안 나오고 아픈 병도 변명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영가에 또 침체 있으면 영가 풀면 또 언제 아팠냐 또 편안하게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도 하고 그래요. 그럼 선생님께서도 사자를 이제 보신 적이 있으시죠? 있죠. 혹시 보면은 이제 형체가 있어요? 형체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 그런 일을 아까 제가 얘기한 듯이 갑자기 사람이 죽어요. 주당 맞아서. 그러면 사자가 와. 이제 뒷전에다가 사자 옷 타고 이제 사자 상을 차려놓으면 옛날에 전설의 고향 나오듯이 까만 한복에 입고, 예? 그리고 이제 갓을 쓰고 이제 얼굴이 시커매요. 응? 그러고 와요. 근데 당대에서 많이 와요. 본인 이제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면 엄마가 올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올 수도 있고 안전 저승에서 오는 거는 이 사람이 고약한 사람이 오고 네? 사람 나쁘게 진짜 이렇게 저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가 와서 칵 눌러서 가야 돼 그러고 타 오는데 병원에 들어갈 때는 내가 살을 나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죽었으니 이 사람 죽었다 생각을 안 해요 영가가 안 죽었어 내가 왜 죽어 멀쩡해요 그러고 막 돌아다녀요 일상생활 똑같이 해.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죽겠지, 그 기운 때문에. 뭐, 옆에 있고, 막, 자다가도 옆에 있는 것 같고, 밥 먹을 때도 옆에 있는 것 같고, 막, 그 꿈을 꿔요, 그 영가의 꿈을. 그러면 이제 이제 행사를 하면 그 영가를 불러요. 부르면 바람같이 와요. 그래서 앉혀놓고, 막 씻겨주고, 닦아주고, 울렀다, 막 이러다가 저러다가 달랬다가, 그러면서 이제 다 풀면, 본인, 이제 할아버지가 오시든지, 할머니가 오시든지, 제일 인연이 가까운 분이 데리러 와요. 그러면서, 막 너무 괴롭지. 나도 이렇게 힘들게 갔는데 이놈아 네가 왜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죽었냐 이놈의 새끼야 막 그러면서 막 울고 불고 하면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혼신 같이 푸는 거예요. 사자 혼신도 풀고 자손의 혼신도 풀고 막 미치는 거지 나는. 여기도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막 정신 없죠. 그러니까 이분이 죽었다고 인식을 못 하니까 가깝게 편안하게 이제 내가 그리워하고 이제 보고 싶어 하는 분이 데리러 오는 거예요. 다독이는 게요. 우리가 죄를 지면 신고를 해야 저 자수를 해야 막 그럼 어떻게 막 안절부절 막 못하잖아요. 겁도 나고 저승 가긴 가야 되는데 에? 막 무식하게 막 와봐요. 무서운 사람들이 막 도망갈 거 아니에요. 막 벌벌 떨고. 근데 엄마가 다독거리면서 다 오면 돼. 나 이제
가겠습니다. 아유, 내가 죽었네요. 나 생각을 못하고 인지를 못했는데 내가 이제 깨우쳤으니 가겠습니다. 또 편안하게 가요. 그러니까 꿈자리도 없고, 응? 편안하죠.